발표부터 틀리죠?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요. 오늘 차량 그랜드 카니발이고요. 08년식이라네? 네. 아,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. 1년 전인가도 뭐 그 저희 무동력 터보하고 라파하고 해서 이제 효과 보시다가 저희 손님을 한 분을 소개시켰는데 그분이 두 대를 다 했어요. 한 대하고 네. 좋아져가지고. 그래서 사장님도 오늘 시간을 내셔서 아, 무동력 터보 두 개 보상 판매해드리고 탄 스로틀 앞에 흡기에 R타입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중통에 탄 하나, 배기에 탄 하나 이렇게 들어갔고 라파 두 개 더 설치하고요.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주입을 했습니다. 고스트 냉각수 차량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 요즘에 고스트 냉각수 고스트 시리즈 때문에 좀 많이 바쁩니다. 이제 더 놀랄 일은 2주 후에 꼭 2주 후입니다. 네네. 2주 후에 고스트 워싱 넣으시면 차가 또 틀려집니다. 속도가 안 줄여져 갖고 네네 브레이크 하고 있는데 안 줄여져 갖고 저기서 지금 조금 오버했는데 2km. 아 그럼 2km 오버면 괜찮아요. 차가 또 틀릴 거예요. 네 완전 틀려요. 네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. 그래도 그냥 쭉 흘러가고 막 그래요. 차간 거리 가까워지니까 좀 뛰라 그랬던 거고 멀어지면 또 살짝 밟고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되고. 아 엑셀레이터부터 틀려졌네. 틀려졌죠? 네 아파 지금 뭐 예, 지금 뭐 한 60 70km 정도 70 RPM 뭐 2000 밑에서 1700 1600에서 놀고 있고요. 어차피 사장님은 처음에 저희 거 하고 최고 MB 찍었던 게 980을 찍었다 그랬죠? 앵커블 들어올 때까지. 네. 자, 이제 또 탄을 업그레이드, 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고스트 냉각수 들어갔고 또 한번 2주 후에 또 사장님 전화 한번 주시면은 1000km 넘었습니다 하고 전화 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고스트 냉각수 넣고 나면 또 2주 후에 고스트 냉각수 넣고 나면 아마 며칠 있다 바로 전화하실 거예요. 사장님 이거 진짜 신기하다고 전화 올 겁니다. 제가 장담할게요. 일단 RPM 네. 하고 네. 이 엑셀레터 페달부터 또 네네. 틀려요. 일단은 더 가벼워지고 예예. RPM도 조금 더 떨어진 것 같고 그죠. 예. RPM도 떨어져요. 엔진 소리도 지금 소음이 네. 줄었어요. 그죠. 진동 소음도 좋아져요. 네, 진동 소음이 조금 네. 줄었어요. 많이는 아니더라도. 줄어요. 이제 가면서 더 좋아져요. 그것도. 네. 그것도 한번 따 느껴보시고. 사장님이 어차피 우리 제품 해가지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, 소위 말해서 중독 아닌 중독이 돼요.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, 아, 가서 해야 되는데, 시간은 안 나고, 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도 또 다행히 지금 또 오늘, 그 고스트 시리즈는 저기 이벤트 행사를 마감하는 날이어서 다 할인 받고 하셨고 그리고 워시액은 지금도 구입하고 가셔서 2주 후에 제가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네. 그 이유는 냉각수 첨가제가 먼저 엔진룸 전체를 갖다가 좋게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워시액을 넣어서 출발할 때 한 번씩만 오늘 운전한다 그러면 한 번 딱 뿌리고 그냥 하루 종일 운전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하면 차가 또 야 이건 뭐지 진짜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. 여기서 유턴에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지금 출발도 되게 부드러워졌고요. 네, 출발. 사장님 차 되게 많이 바뀌었네. 청구하셨을 때 차 답답했었는데. 기억나요, 저? 아유, 기억나죠. 저도 나죠. 네. 차 많이 좋아졌는데요. 일단은 좀 밟아줘야 돼요. 네. 고속도로에서도 밟을 수 있는 만큼 밟아주고, 그렇게 해서 타시다가 이제 사장님이 일부러라도 연비 위주 한번 타볼까 하면 아마 최고치 찍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네.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거나 사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한 분이 그냥 그분은 엄청나게 달았어요.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달라 그러더라고. 타사 무동력 다섯 개를 떼니까 우리 거 하고도 돈이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 하신 다음에 놀라서 이제 효과 보시니까 일하시는 그랜드 스타렉스도 가져오셔갖고 그것도 그냥 거의 160% 세팅값 정도 했어요. 그러니까 많이 하셨죠. 사장님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그래도 한 120% 세팅값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타셔도 되고요. 또 할 거는 많아요. 많은데 이번에 네. 저것도 7월달에 그것도 봐야죠. 네, 매연 그때는 한번 보세요. 10.9%인가 네. 나왔었는데 네. 그때 한번 봐야죠. 보시면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10% 안쪽으로 그냥 들어갈 겁니다. 예 대표님, 우리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요 밖에서. 아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. 네네. 일단은 제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. 네. 아우 차 좋아졌는데요? 그러게요. 네.
옆에 있어도 다 느껴요. 지금 원래 살면... 2000이 넘어가야 되거든요. 예. 2000 밑에서 돌고 있잖아요. 네, 1500, 2000 밑이고 1500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네. 확실히 덜 안 돼요. 네. 계속 물론... 오고 싶었는데 아, 네. 시간도 안 되고 바쁘기만 하고. 그래도 뭐 다 지금 우리가 원래 그 부산 총판 이벤트 행사를 1월 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희도 소비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엑셀 뜨셔야죠. 저 빨간불이니까. 네. 뭐 운전하지 브레이크 바로 잡지 마시고 이제 슬슬 잡으시고 차 잘 먹었어요. 네. 항속 주행이 더 늘어나요. 지금 잘 먹었어요. 네. 좋아요. 2주 후에 워셔링 넣고 나면 사장님 놀래서 전화할 겁니다. 제가 장담할게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, 장담할게요 제가. 대표님을 믿죠. 네. 아유 저야 뭐 경험치인데요. 이 정도 먹었으면 고스트 워셔링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놀랐을 거예요. 가시다가 들어갈 수 있으면 1, 2차선 들어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. 뭐 이제 추월도 쉬워지고 굶뜸 현상이 싹 없어졌잖아요. 라파온 네. 그거보다 라파 그전 거 라파보다는 훨씬 나은데요. 네. 라파는 라파들의 역할을 하고 또 무동력에 비하면 네, 그것도 좋았었는데 네. 아, 무동력이죠. 무동력 네, 터보 네, 그거를 지금 빼고 우리 탄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탄 개발하고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소리 질렀어요. 끝났다. 저희가 저희 제품인데 제가 놀랬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찌릿찌릿했었어요. 머리가 쭈삐 쓰더라고요. 막 차가 고속도로에서 막 밀어주는데 고속 한번 밟아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. 네. 하여튼 또 믿고 와주셨고 또 두 번째 방문 뭐 소개 손님까지 정말 여러모로 감사하고요. 가까운 데 계시니까 지나가다 커피 한잔 오르시고 드세요.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아예 믿질 않으니까. 믿질 않아요. 네.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분도 안 믿었다가 결국에 네. 믿거나 말거나 왔는데 놀래서 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 안 믿어요.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 달아보고 그걸 느껴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아 아쉽네요. 저. 일단은 어우 좀 항속 중에 더 늘어났으니까 예, 막 밀어주니까 이제 좀 운전 좀 습관 좀 들여야 됩니다. 시내 주행할 땐 미리 네. 더 엑셀 뜨세요. 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객님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